29만 5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KT입니다. DKT는 동사는 MT를 통해 FPCB의 MLCC, IC치프 등 각종 부품을 실장한 후의 형태인 FPCA를 주로 생산 국내 본사에서 고객사 제품 개발 대응을 통해 영업을 수행 중. 생산법인인 DKT 비너는 국내 본사에서 한차 개발 완료한 제품을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현지 법인과 최종 개발을 완료 후 양산품 생산 단계 주 매출처를 기준으로 연결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세트 디스플레이사로 공급되는 판매 경로를 보유. 기업 개요 대시 2012년 6월에 설립되어 전자부품 및 관련 제품의 제조와 이를 위한 원부자재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용 FPCA 모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 분야 부품 사업에서 응용 범위를 확장하여 2016년부터 안테나용 A차어시 부품 사업에 진출하였음 대시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베트남 법인을 두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 구글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부속품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삼성전자 갤럭시 S22향 FPCA 모듈의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유연가 및 판관비 부담 축소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파생상품 평가이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이 예상되나 삼성전자의 4세대 갤럭시 Z 시리즈 출시 효과와 OLED 채용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이어갈 듯. 2022년 12월 27일 14시 54분 기준 장중 DKT의 시가총액은 131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K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99위입니다. DKT의 상장 주식수는 1646만 2646주입니다. DK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KT의 퍼은 7.1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7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0.0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3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3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1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2배, 6,5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9번지억 원, 145억 원, 18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9번지억 원, 108억 원, 87억 원입니다. DKT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0번지 82%이고 유보율은 842.70%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0.3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25 더하기 0.5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2.60이며 전일 대비해서 7.92 더하기 1.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KT의 2022년 12월 27일 14시 5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7,9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550원보다 4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93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DKT의 종가는 7,980원이며 주가가 DKT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KT의 종가는 7,980원이며 주가가 DKT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DKT는 거래량 12만 9,75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3,515 주, 키움증권에서 2만 1,865 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1,809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4,227주, 유한타증권에서 7,61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43,708주, 키움증권에서 26,889주, NH투자증권에서 19,30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28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23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91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501분세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DK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